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생길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운명이 바뀝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던 삶이 예수를 만남으로 참 기쁨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 발걸음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를 잘 만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회를 만나면 그 삶에 큰 재앙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교회 이름을 간판을 걸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 몰아넣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퍼지게 만든 장본인도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우한에 있던 신천지 집단이 한국에 와서 대구에서 집회를 열는 가운데 급속도로 그것이 퍼져서 한국에 큰 재난을 겪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 교육, 봉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와 교육과 봉사 3대 사명을 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해서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 전 마지막 주간 첫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성전의 모습은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가 드려진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느라 정신이 없는 시장터로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만들어놓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왕국을 만든 그 성전 교회를 우리 예수님 들어가셔서 뒤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맡기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들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멀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씩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만 쓰는 화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중해 북쪽 두로에서 만들어진 은동전인데 이 은동전으로만 성전 안에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에 들어올 때 돈을 환전해야 됐습니다.
마치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미국 돌아가면 달러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성경 안에서는 무조건 이 은동전으로 바꿔야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공정한 가격으로 받고 그 동물들을 팔고 또 정상적으로 환전해 드렸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환전 수수료를 12.5%까지 받았습니다. 10만 원을 바꾸면 12,500원을 띈 것입니다.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들어와서는 그 돈밖에 돈을 내야만 했고 그 돈밖에 통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환전 수수료를 내고 성전에 쓰는 동전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께 바칠 재물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파는데 시중보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았습니다.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자리에는 제사장과 결탁되어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되어 있는 탐욕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왕국,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어떤 경우에도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바꿔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탐욕이 그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교인을 대상으로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어떤 유익을 취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인간의 왕국으로 바꿔놓는 큰 범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첫째도 하나님께 영광, 둘째도 하나님께 영광, 마지막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누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거룩한 기도의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자꾸 다툼과 분쟁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인간의 왕국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낼 때 교회에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교회 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9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십니다. 근데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은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 다시 나가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얼마나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4절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그 인류 구원에 놀라운 인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 성유사의 회교의 기도로 시작된 1903년 원산 대부흥운동, 이 원산 대부흥운동은 온 북한 전역에 큰 부흥 역사를 가져와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일제 35년을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이 오순절 운동에 시작이 된 1906년 아주사 대부흥운동은 3년 동안 이어진 이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오순절 운동이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부흥운동이 다 기도운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모든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모든 교회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게 만들어주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그래서 교회 부흥과 함께 한국 경제 회복도 이루어져서 한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서는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여나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 원망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져서 모든 것이 우리가 차고 넘쳐나게 되니까 기도가 소홀해졌습니다. 기도가 소홀해지니 원망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온 SNS 인터넷의 뉴스들이 부정적인 기사로 뒤덮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1천만 크리스찬들이 일어나서 이 절망의 사회를 희망의 사회로 바꿔야 됩니다. 어두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편가르기 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 사회를 대통합의 사회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선포하신 후에 장사꾼을 내쫓으시고 나니까 예수님께 병자들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을 보니까 맹인과 저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치료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성경에 두 종류의 병자를 언급합니다. 맹인과 저는 자가 나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제일 먼저 치료받아야 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늘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세상적인 말을 하고 세상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바로 영적인 맹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저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뭔가 삶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문제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긴 한데 신앙적으로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결핍된 부분이 있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과거의 상처의 트라우마에 잡혀서 안절부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병으로 죽음의 원인의 1위는 암인데 실제로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정신적인 병인 우울증입니다. 6명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 증세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입니다. 지금도 하루에 40명씩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치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우울증의 모습을 쫓아내고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어서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을 변화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지금도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전원자가 되어서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교회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고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그녀 걱정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가져옵니다. 제가 최근에 대한항공 수석 조종사 기장으로서 은퇴하시고 보험전도 사역을 하고 계신 신일덕 장로님 간증을 읽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은 40년 동안 21,200시간을 비행하면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한 분입니다. 그가 기장으로 일할 때 할렐루야 캡틴으로 불려졌는데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꼭 기내방송을 통해서 할렐루야 신일덕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평안한 비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내방송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회사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아니 이 기장이라는 사람이 밤낮 그 비행기 출발할 때 하나님이 얘기하고 할렐루야 하니까 그거 좀 막아주십시오. 그래서 상사에게 불러가서 야단도 맞고 그랬는데 그는 굽히지 않고 비행기 조종관만 잡으면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 하나님 타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도저히 이 사람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을 동물들 실어 나오는 화물기 조종사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동물을 실은 화물기를 조종하면서도 똑같이 할렐루야 이 비행기 하나님 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렸습니다. 아니 동물들밖에 없는데 누가 들으라고 그 소리를 하냐고. 아니 여기 그 동물들을 관리 안 하고 탄 직원들이 각기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라도 들으라고 내가 선포한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이 대한항공 회장님한테까지 전달이 돼가지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얼굴 좀 보자 불렀습니다. 회장이 불러서 당신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비행기만 타면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행기가 안전했습니다. 저는 비행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두 채나 지은 불교시장 회장이 그렇다면 비행기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하니 계속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은퇴할 때까지 비행기만 타면 할렐루야. 저는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 하나님이 타고 계십니다 라고 그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가 비행기 기장이 된 것은 일사후퇴 때 안동으로 피난을 가서 미군 부대에서 구두를 닦았는데 그 구두를 닦으면 그 병사들이 빵을 줬습니다. 근데 그 미군 부대가 비행기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도 비행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그의 새벽 종을 울리며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는데 흰 가운 입은 분이 나타나서 넌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앞으로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는 새벽기도를 드려라. 새벽기도를 드려라. 새벽기도를 드려라.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매일까지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당시 농업고등학교를 다니는 그가 이제 졸업하면 농업진흥청에 취직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서울에서 국립항공대학 원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서를 갖고 그가 시험을 봤는데 신체 조건은 부족함이 없는데 필기시험을 잘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부처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붙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정말 그런 밤을 새워가면서 학업을 따라가고 해서 기장이 됐습니다. 그가 기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넌 앞으로 전도를 해라. 1만 명 목표를 세워서 전도해라. 그래서 비행기만 타면 할렐루야로 그가 비행기 칸을 몰았는데 그가 그 20여 년 동안 운전 비행기를 주장하는 동안, 하는 동안 잊지 못할 놀라운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사이판에 신혼부부를 태우고 가는 비행기를 하는데 평상시처럼 이 비행기는 하나님 타고 계십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 신혼여행 가게 된 걸 축하드린다고 그러면서 갔는데 착륙 직전에 공중에서 열대성 기후로 천둥번개를 맞아갖고 비행기 한쪽 구석이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니까 비상착륙하는데 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절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마침 또 골수 불교지는 자 부기장이 앉아가지고 아유 기도한다고 지금 불났는데 이게 바퀴가 내리겠냐고. 그래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 부기장이 완전히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바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제 타고 계속 연락하는데 그냥 동체 착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리면 대부분 비행기 폭발해서 거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관제탑에서는 활주로에 불이 붙으면 안 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자갈 받친 야전 비행장에다 거기다 동체를 착륙시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비행장에 불이 나면 비행장이 마비가 되니까 그 옆에 사람이 죽든 살든 그 자갈 밭에 가서 비행기를 내리라고 그러니 그래서 사무장을 통해서 지금 비행기가 지금 동체 착륙하는 긴급 상황이니까 여러분 시벨트 메고 이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앞을 꽉 붙잡고 있으라고 계속 광고를 하고 이제 어넌서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부기장 당신이 이 핸들 좀 잡고 있으라고 눈물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어린이 찬양 내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사 41장 10절 말씀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통 이 비행기 착륙할 때는 자동 항법 조정에 의해서 자동 항법 조정으로 되면 좌절로 비행기 잘 착륙해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수동으로 한번 시도해봐라. 그래서 수동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옆에 레버를 삐끗 돌리니까 삐끗하면서 보조 바퀴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조 바퀴 방향 나왔을 때 제대로 착륙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메인 바퀴 나와야 돼서 이 수동 돌리는 레버를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일곱 번 반을 돌렸더니 삐그덕하면서 메인 바퀴가 탁 나와가지고 그래서 부기장이 깜짝 놀라서 관제탑에다 송신하기를 하나님이 바퀴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제탑에서 믿지 않고 아니 무슨 당신네들이 지금 농담하냐고 저 자갈밭에 내리라고 아니라고 수동으로 일곱 번 반을 돌렸더니 바퀴 나왔다 하니까 그제서야 믿고 드디어 정상적으로 착륙해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전에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 신혼부부가 60쌍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가 다 나가자고 대합실에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기장이 나오기만 기다렸다. 기장이 나오니까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맞고 포옹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다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간증을 이제 CTS에서 나와서 간증하고 그러셨어요. 손님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보니까 부기장이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당신을 조롱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불교를 22년 다녔지만 이 같은 기적을 보지 못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삶을 살라 그랬는데 그 부기장이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와서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평생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그는 새벽 기도를 소홀히 한 적이 없고 비행기 조종칸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20여 년 동안 비행기를 몰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단 한 번의 큰 사고도 없이 대형사고가 날 뻔했던 이 사고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박혀나오게 해주셔서 한 사람도 닿지 않고 비행기가 불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이 구출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참으로 귀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